예? 10만벌이 보이자고. 아, 저 이거 죄송한데 옷 갈아입어야 돼가지고요. 잠깐만 옷 갈아입... 옷 갈아입... 챔피언 결정전 미디어데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스포티비 아나운서 이승연이고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작됐던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시즌 정관장 프로농구가 이제 최후의 결승선 클라이맥스만을 남겨두고 있죠. 우승이 간절한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챔피언 결정전 미디어데이에 참석해주신 양 팀의 감독님과 선수들에게 챔피언 결정전을 몇 차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지 손가락을 펼쳐서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독님과 허웅 선수는 4차전, 송규창 선수가 5개 다 펼치신 건가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의 슈퍼팀 이제 0%의 새로운 기적을 또 꿈꾸고 있습니다. 챔피언전 우승에 도전하는 부산 KCC 이지스 전창진 감독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우승을 해야 되는 이유는 팬들을 위해서 KCC는 꼭 우승을 해야 되고 우승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부산 팬들에게 꼭 그 우승 장면을 코트에서 보여주고 싶고요. 그것이 이번 시즌 또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KCC 이지스의 리그 최고의 미스터 클러치 허웅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사표는 형제의 대결이라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 또한 굉장히 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 또 결승전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절실하게 경기에 임할 거고 4-0이라고 말한 거는 부산에서 챔피언 결정전의 우승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4차전 아니면 6차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뭐 끝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제가 연락을 하기도 전에 이미 너무 신나서 카톡방이 불이 났어요. 카톡방 100개를 보내더라고요. 보기 좋았고 토니가 즐거워하는 모습에 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이거 최고의 창! 어떤 것이든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송규창 선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CC 송규창입니다. 프로 데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 팀에 입단하고 나서부터 반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전역하고 좋은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못 잡았던 그 기회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차전까지 뭐 간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4대빵은 너무 시시하니까 네, 4-1로 가겠습니다. 초사진 뭐 KT하고 경기를 하면 누구나 베스나 호우에 대한 얘기지만 전 개인적으로 허웅이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여름 그 허웅 선수가 이 시즌에 골프를 치고 밥을 사달라고 해서 나왔더니 허웅 선수와 같이 들어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에서 우리 웅이는 불고기를 먹고 허우는 등심을 먹더라고요. 한강이 비싼데 그 등심을 먹는 걸 자기는 먹지 않고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 너 이번 시즌에 형 가는 길에 딴지 걸지 말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 정규리그 들어와서는 부상당하고도 다른 팀하고 시합을 안 하고 KCC하고만 시합을 나오려고. 그리고 인터뷰에는 KCC한테 6번 다 이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착한 우기는 못된 후니한테 늘 양보하고 후니가 하는 대로 지켜보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속상합니다. 이번 챔프전 며칠간만은 동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팀의 에이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웅이도 마음 먹으면 되게 단단한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것이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챔프전 꼭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에 베스가 있든 허운이 있든 뭐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앞서 예,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 못된 후니가 좀 되셨거든요. 이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혼자 비싼 고기를 드셨습니까? 일단 모함입니다. 모함이고요. 등심 먹은 건 사실이고요. 저
저희 형이 불고기 먹어서 사입니다. 근데 이게 또 뒷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등심이 불고기보다 늦게 있거든요. 제 형은 불고기를 빨리 먹고 이 자리를 빨리 파하자 감독님이시 때문에 되게 어색해서 이 자리를 빨리 파하고 싶은 생각에 형은 불고기를 시킨 거고 네, 저는 맛있는 등심을 먹어서 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고기 먹고 등심도 먹어요. 거기다 냉면까지 먹어요. 근데 그게 웅이가 먹으면 속상하지 않죠. 꼭 허운이 먹어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 증인은 우리 지금 용인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최준영이가 증인입니다. 네, 착한 웅이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훈이가 거짓말인 게 뭐냐면 불고기가 제가 가져왔던 고깃집 불고기가 등심보다 한 3배는 쌉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너 거기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제 감독님 생각해서 좀 많이 남을까봐 불고기 시켰는데 갑자기 훈이가 옆에서 감독님이 사주는데 무슨 불고기냐고 등심 고기를 시켜라 그래서 거의 뭐 혼자 등심을 다 먹더라고요. 이런 기회는 없다 하면서 많이 먹었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예, 허훈 선수가 저를 되게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봐가지고 예,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아니, 그리고 훈이가 한번 뭘 시키면은 생각 없이 그냥 막 둘이서 왔는데 고기 막 8인분씩 시켜오고 계산은 꼭 제가 벌써부터 전쟁이네요. 예. 또 얘기를 하자면은 네, 네, 또 얘기를 하자면은 아니요, 저희 또 KCP와 여기서 얘기하면 저만 불릴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고기 논쟁이 잠깐 벌어졌는데 예. 자세한 이야기 또 후일다 원만한 합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트에서는 싸우지 마시고 저희는 우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큰 서울에 대관을 빌려서 아니면 뭐 부산에 대관을 빌려서 팬미팅을 엄청 크게 할 거고요. 그 전에 그 이후에 선수들과 다 같이 팬들과 함께 그 동남아 힐링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케일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거 팀원들 혹은 팀 전체의 프런트하고 합의는 된 겁니까? 그냥 저만의 생각을 말한 건데 이게 뭐 그 농구의 진심인 그 KCC라서 아마 당연히 흔쾌히 우승하면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2024 시즌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미디어데이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네, 저희 KCC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 선수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선수들이 정말 각성하고 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네, 6강전, 4강전 잘 치렀던 것 같아요. 챔프전도 선수 힘낼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차 보내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그런 걸 처음 받아봤는데 되게 감동받았고요. 많이 많이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지금 계속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고마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또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챔프전 토요일부터 시작인데 수원에서 첫 경기였습니다.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되니까 꼭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 군대 전역하고 한 시즌에 바로 이렇게 챔프전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팬분들이 정말로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정말로 이제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가능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언덕 하나만 오르면은 반지를 낄 수 있으니까 그 언덕 잘 오르게 같이 몇 개월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을 주셨는데 반지를 꼭 끼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 같아서 꼭 챔피언 반지 끼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봬요.